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싸는 그 웨이런과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어이, 거기 너는 남아라. 나랑 저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누다 가라. 그 술라오가 글쎄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면서 이 짜오싸는 보고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 때문에 이 가게가 휘청거릴 정도까지 되었는데 보나마나 어디 한 군데 부질러 놓기 전에는 안 끝나겠는데. 그러자 이 왜 이러니 곁에서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. 그래, 할 얘기가 있어요. 오케이, 나도 뭐 딱히 할 일도 없는데 함께 들어가 보지 뭐. 가자 짜오싸나. 괜찮다. 그 위런도 함께 들어갔다고 하는데. 네, 그제야 짜오싸는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긴 했는데. 에? 이 술라오이 도박장의 칸 탕즈들이 거의 15명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. 다들 뭐 비수나 도끼나 몽둥이는 꽉 틀어잡고는 그 짜오싸는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뭐야 저거? 내 오늘 여기서 진짜로 함 얻어 터져야 끝나는 건가? 짜오싸는 워낙에 싸움을 할 스타일이 아니었으니 이 완전 찔 얻어 있었다고 하는데. 하지만 그 할 얘기 있으면 빨리빨리 해라. 내는 저 아우랑 가서 술도 한잔하고 에이? 이 떡도 겁나게 쳐야 쓰겄으니 말이다. 우리 오늘 이 겁나 바쁘네라. 누구야? 다들 그 얘기가 전해오는 방향으로 뒤돌아봤는데 말입니다. 네, 그건 바로 웨이런이었었는데 이 웨이런은요, 의자 두 개를 가져다가 붙여놓고는 두 다리까지 쭉 뻗으면서 아주 태연자약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술라오는 그래도 감히 웨이런 쪽은 쳐다도 못 보고 이 짜오상과 얘기하는데. 어이 아그야, 너 그냥 이렇게 가려고? 응? 너 이 바닥에 룰 같은 거 모르냐? 그러자 짜오싸니 또 헤헤헤 거리는데. 헤헤헤헤, 안다. 네, 다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럽시다. 여기 말위인입니다. 형님이 나와 바리를 빌려서 저 대박이 난 건데 이 자리 쇠챔치고 남길게요. 이어 말위에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술로의 인상은 뭐 펴지지를 않았다고 하는데. 헐, 지금 이게 말위엔이 문제야? 이 강호의 룰대로라면 니놈이 손모가지를 내놔야 끝나는 일이다. 손모가지요? 그러자 짜오싸는 이 순간 시급했다는데. 손모가지가 없는 타짜가 뭔 타짜랍니까? 순거의 말대로라면 제가 오늘 뭐 기술이라도 부렸다는 겁니까? 근데 이 파이주패도 형님이 도박장에 거고 주사위도 형님이 건데요. 그럼 만약 문제가 있어도 그거 형님이 도박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뭐라고? 쨍그랑! 술라우가 이 앞에 타짜는 쨍그랑 하고 미치는 거였다는데. 그러자 이때 이 문어구에 서있던 15명이 건달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짜오싸는 쫙 이워싸면서 이 당장에서라도 밟아놓을 기세였었다고 하는데. 네 여러분, 짜오싼 아시죠? 이놈은 그 미치광이 쪼웬난과 완전 정반대 스타일이었었으며 혼비백산했다는데. 뭐 이런 형님의 큰형님의 살려주세요 형님의. 바빠난 짜오싸니 냅다 소리를 질러대자 네, 그제야 이 웨이런이 척 나섰다고 합니다. 뭐가 이리도 시끄러운 건데? 에? 얘기만 몇 마디 한다며. 그 웨이런이 양복을 척 지키고는 혼자서 놈들한테 달려들었다고 하는데. 왜? 해보게? 에? 해보게? 내 바이완 쇼디주 웨이런이다 이것들아. 해보게? 웨이런이 그 15명이 건달 놈들을 이 하나하나 대가리를 똑똑 내리까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하지만 이 술라우의 부하 놈들은요, 다들 이 대가리를 풍 수그리고는 꼼짝달싹을 못했다는데. 왜냐고요? 그 웨이런이 양복 안에는 이 권총 홀스터가 덩그라니 보였으니 말입니다. 웨이런은 이미 몇 명이나 걸러보낸 흑사회 큰형님인데 이까 최하층 놈들을 못 쏠 리가 있겠습니까? 말 그대로 이까 놈들을 장애자로 만들어버리고 이 뒤처리를 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길 테니 말입니다. 그 웨이런이 나서서 한바탕 하자 이 곁에서 술라우가 헤헤 거리는데. 런거, 이는 런거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. 다 이놈이죠. 이 쳐 죽일 놈이 감히 내 나와 바리에서 대놓고 기술을 부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돈도 돈이지만 만약 이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내 이 술라우의 맨즈가 뭐가 되겠냐고요. 하지만 웨이런이 피식 웃는데. 맨즈? 라우야, 너가 뭔 맨즈가 다 있다는 건데? 까불지 말고 그냥 비켜서서 이 찌그러져 있어라. 그렇게 웨이런이 짜오싸는 툭툭 다독여주면서 이 나가자고 했다는데. 그러자 아이고,
이 쪼싸는 온 얼굴에서 막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아대면서 이 부랴부랴 일어났다고 합니다. 오늘은 참으로 이 왜 이러니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. 아님 진짜 골로 갈 뻔했구나 하고요. 그렇게 왜 이러니 앞장서서 이 쭉 밀고 나가는데 말입니다. 아이, 걔 섞어라! 이 뒤에서 술나오가 또 짹짹거리는데 하 이놈이 오늘 뭐 잘못 처먹었나? 왜 이러니 어기 막혀서 이 돌아서서 째려봤다는데 뭐야 술나오야 아직도 뭐 볼 일이 남은 거니? 하고요. 하지만 이제 그 술나오가 왜 이러는 보는 눈길 또한 이 확 달라졌다고 하는데 랑거 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? 에? 이 술나오가 얘기하는데 랭거 저 짜오산이라 원래 처음부터 한통속이었죠. 이 원래 짜고 드는 고스톱이면서 또 뭘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하며 생쇼를 한 거죠. 꼭 이 후배들 가게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? 네, 이 술나오는요 왜 이러니 이 짜오산을 불러다가 자신이 돈을 떼어먹으려고 한 줄로 알았다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오늘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생쇼? 하 그 왜 이러는 말입니다. 이 갑자기 권총을 확 뽑아서 위에다 대고 딱딱 두 방을 가겼다는데 생쇼? 너 금방 생쇼라고 했었니? 왜 이러니 달려들어서 그 술로의 이마에다가 권총을 꽉 갖다 댔다고 하는데 어이 아그야 너 지금 정신이 살짝 나갔었니? 내다 내 왜 이러니라고 이놈아 내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주겠다 그 다시 한번 언어를 조직해봐라. 네, 그 왜 이러니 들고 있는 권총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구하기 그렇게도 힘들다는 540 권총이었다고 합니다. 혹시 조에나 일당이 이 91년도에 어떤 권총을 썼는지 기억나시나요? 그 달리기 시합에서 탕 하는 신호총을 개조화해서 만든 동풍삼 권총을 쓰고 있었는데 너 다시 한 얘기해봐라 다시 한 찌꺼려보라고 그 왜 이러니 권총으로 놈 이마를 꽉 누르자 안돼 그제야 이 술나오는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놈이 금방 돈 때문에 자신이 주제도 모르고 욱했으니 말입니다. 죄송합니다 령거 저 금방 이 정신이 나가서 말실수를 했었네. 그 술나오는 다짜고짜 대가리를 수그렸고 이 몸통을 굽신굽신 거렸다고 하는데 너 술나오 잘 들어둬래 여기 짜오사는 이제부터 내 아우다. 너 혹시 나중에라도 이 내 아우한테 뭔 짓을 하재야? 그럼 내 그 두 배로 무조건 되갚아준다는 걸 잊지 말라해. 에? 똑똑히 알아들었니? 그러자 예. 네, 그 술나오는 그냥 일개 자그마한 도박장의 사장인데 어떻게 이 장춘씨 강바즈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? 그렇게 위런은 짜오산을 데리고 당당하게 도박장에서 나갔다고 합니다. 이어 위런이 이 사우나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는데 말입니다. 아우야 너 양말은? 혹시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나요? 짜오산은 그 구멍이 펑펑 뚫린 양말이 쪽팔려서 자신이 호주머니에다 넣었었는데 하지만 이 어쩌다가 이렇게 상류층에서 노는 큰형님과 친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뭐 꾀죄죄한 모습을 보여줘서야 되겠습니까? 짜오산 이놈은 양말은 안 꺼내고 이 맨발에다가 구두를 신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왜 이러니 뭐야 아우야 너 맨발에다 구두를 신어? 그거 안 불편하냐? 아주 뭐 희한한 눈길로 그 짜오산을 쳐다봤다고 하는데 이어 그들이 이 찾아간 곳은 리랭구의 신로다빙이라는 가게였다고 합니다. 이는 짜오산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당시에 장춘시에서 제일 비싼 요리집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서 이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냐고요? 네, 그 범죄조사 기록부에 적혀있는 나중에 다 큰 쓸모가 있기에 그런 건데 왜 이러는 이 흔에 빠진 게 돈이었으니 맨날 이곳으로 찾아와서 단골이 되었다고 합니다. 하여 들어오자마자 그가 맨날 찾는 제1 VIP 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어 웨이터를 불러서 이 최고급 요리들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? 그 룸 안에서 글쎄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뭐야? 이 청소를 제대로 한 게 맞아? 에? 이거 뭐 똥내가 진동하는데? 그러자 짜오산도 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프다 빠났다는데 네, 왜냐고요? 그 냄새는 바로 이놈이 양복 주머니에 있는 이 양말에서 나는 냄새였으니 말입니다. 아까 도박장 안은 이 안이 넓고 또한 담배 냄새가 쩔어 있으니 몰랐던 건데 여기서 딱 들켰네요. 이거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이거 누가 어디다 똥이라도 싸놓고 간 거 아니야? 이거 다들 이 술상에 씌워진 천을 들어올리는데 말입니다. 뭐야 저거?
뭐 썩어빠진 양말이네. 네, 이 짜오싸는 혹시라도 들킬까봐 아까 재빠르게 그 양복 아니 양말을 빼서 그 산 밑에다 버린 거라고 합니다. 그것도 의심을 덜 사게 이 자신으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 말이었쥬. 야야! 너희들 청소를 똑바로 안 할 거야? 에? 이게 뭐 양말이 다 있네. 그렇게 불쌍한 웨이터가 굽신굽신거리며 죄송하다고 하고 이 다른 룸으로 옮기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그 웨이런이 머릿속에서 이 아까 짜오산이 맨발에다 구두를 신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그런 거였어? 그제야 웨이런은 일이 자초지종을 알아챘지만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듯 나중에 인구 천만 도시 장춘시에서 이 밤이 황제로 될 짜오산이 처음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어 요리들이 다 오르자 웨이런이 얘기하는데 아우야 너 몸 담고 있는 조직이 있니? 없으면 이제부터 나를 따라라. 예. 그러자 짜오산이 발자동 일어났다는데 형님 이 아우 충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. 이 짜오산 같은 타짜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? 어디 가서 돈을 왕창 따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얻어 터질 수 있는 게가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이 장춘씨 강바지 식구라고 하게 되면 그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? 짜오산은 91년도에 그 웨이런이 조직에 가입하였으며 아주 엄청난 활약을 했었다고 하는데 물론 싸움에서는 항상 빠졌지만 그 웨이런을 위해서 이 도박판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졌다고 하는데 또한 짜오산도 그 웨이런이 던져주는 팁으로 거의 20만 위인이나 벌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장춘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수입이었었고 이때부터 왕홍은 돼지고기 장사도 아예 걷어치웠다고 합니다. 집에 나그네가 돈을 잘 벌어들이는데 뭘 그 냄새나는 돼지고기 장사를 계속 하겠냐고요. 또한 이때부터 짜오산의 이름은 그 장춘시 흑사회 바닥에서 요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짜오산이라고 우이른 큰형님 수하의 타짜인데 이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히다고 말입니다.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은 금방 흘러서 이어 때에는 1992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짜오산이 호출기가 울렸다고 합니다. 네, 왜 이런 근영님은 핸드폰을 척 갖고 다니는데 이 짜오산은 아직까지도 호출기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왜 이런이 챙겨줘서 겨우 하나 장만한 거라고 합니다. 짜오산아 너 요즘 뭐 하느라고 그리도 바쁘야? 너 그 얼굴 한번 보기 참으로 힘들다. 와서 그 얼굴도 좀 비추고 그래라 이놈아. 네, 사실 이때의 말입니다. 짜오산은 또 도박장 하나를 털어먹던 시기였다고 하는데 이는 장춘시 알도에 위치해 있는 호중샌이 도박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호중샌도 강호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건달 두목이었었는데 이놈은 그 다른 도박장 사장들과 달랐다고 합니다. 그 짜오산이 만약 다른 도박장에 맨날 붙어서 돈을 따잖아요? 그러면 그 사장들은 이 짜오산한테 용돈이나 좀 찔러주면서 이제 그만 와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그 왜 이러니 멘트를 봐서 쫓아는 못 버리겠고 어떡한답니까? 왜냐면 짜오산이 맨날 어느 가게로 가게 되면은 그 가게는 망할 지경이었으니 말입니다. 왜냐면 다들 짜오산이 타짜인 걸 알고는 모든 손님들이 짜오산이 거는 데다가 함께 걸었으니 말이었죠. 말 그대로 하루만 게임을 해도 이 도박장을 아예 망하게 할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 호중샌은 웨이런과 친한 사이였었으니 짜오산이 그냥 살살 하면서 놀아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금방 한 얘기에서 이 뭔가 느끼시지 못하셨나요? 네, 그 짜오산은 문득 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 어두컴컴한 앞날 말입니다. 이제 전체 장춘시에서 이 자신이 타짜 명성이 점점 더 퍼져가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고요? 만약 그때 가서 짜오산이 모든 도박장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이 웨이런이 그냥 공짜로 먹여주겠습니까? 다른 조직원은 그나마 싸움이라도 세니까 쓸데 있겠지만 이 짜오산은 또 그런 스타일도 아니잖아요. 도박판에서 밖에 쓸데가 없는 이 짜오산이 도박판에도 못 앉는다? 그럼 그때 가서 점점 멀어지다가 이 폐지처럼 버려지겠죠. 하여 여러가지 고민 끝에 이 짜오산은 웨이런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형님 이 아우가 아주 기가 막히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. 그러자 에? 계획? 그래 그래 얘기해봐라 아우야. 그게 뭔데? 그러자 짜오산이 얘기하는데 형님 저 도박장을 하나 오픈하고 싶어서 그럽니다. 제가 돈과 기술을 다 대고 형님은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 가게 지분은 형님과 제가 절반 절반 어떻습니까?
네, 말 그대로 쩌우산 이놈은 그 우이런이 명성을 빌려서 도박장을 만들려는 건데 우이런이 워낙에 의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놈이라서 이 인맥 또한 엄청 넓은 놈이라는데 만약 우이런이 도박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수많은 돈 많은 부자들과 건달들이 다들 찾아와서 멘트를 주겠죠. 그럼 손님 쪽은 문제가 없을 테고 이 도박장이 기술이요? 그건 이 쩌우산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더더욱 문제가 안 되겠죠. 그럼 이야말로 깡패와 타짜의 제일 기가 막히는 조합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우이런이 생각은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